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리와 함께 하는데요. 요즘은 리 하면 왠지 그 리 로고 박힌 반팔 티셔츠를 많이들 떠올리실 거예요. 판매가 진짜 많이 됐었죠. 하지만 저에게 리 하면 떠올리는 건 데님이에요. 브랜드 로고가 시그니처가 되면 브랜드 로고만으로도 분위기 감성을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 플레이를 엄청 선호하진 않지만 28살 눈에도 괜찮은 로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반팔 티셔츠가 너무 많이 판매돼가지고 뭔가 약간 꺼려지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나이대 동년배분들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전. 난 영하니까. 아직 정신 덜 차렸구나. 리의 신상 제품들과 함께하는데 다 로고 플레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단 이틀 동안 스토커즈 추가 할인으로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이틀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리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일 먼저 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코듀라 데님 셋업이에요. 개인적으로 FW 시즌이 들어가면 저는 좀 어두운 톤의 데님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딱 데님 셋업이 진짜 맛있게 나왔어요. 이 제품 컬러감은 생지데님 하면 떠오르실 인디고 컬러감인데 블루 컬러감이 강하지 않아서 너무 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코듀라 나일론을 사용해서 내구성도 좋고 굉장히 튼튼한 데님 셋업입니다. 그래서 터치감이 그 빳빳함이 살짝 있지만 두께감이 굉장히 얇게 잘 나왔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데님 셋업이라고 해서 엄청 묵직할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가볍게 걸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님 셋업을 구매하실 때는 바지가 두 핏으로 나오더라고요.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과 슬림 테이퍼드 핏. 개인적으로 저는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을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분명 슬림 테이퍼드가 진짜 기깔나게 잘 어울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전 알아야 될 사실은 데님 자켓이 굉장히 오버하게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총장은 길지 않게. 그래서 구매 시 사이즈를 좀 다르게 가실 수 있는데 저희 매니저의 미듐과 라지 사이즈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의 현실감이 너무 없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궁집자님의 스몰과 미듐 착장도 보여드려요. 요게 구매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러커 형식인데 디테일이 과하지 않고 영하지 않아서 적당한 캐주얼 룩으로 풀어내기 좋은 셋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셋업이니만큼 단품 활용도가 좋습니다. 워크웨어 뿜뿜하고 싶으면 셋업으로 입고 브라운슈즈 하나 탁 해주시고 아니면 바지만 활용해줘서 맨투맨 같은 거 입으시고 캐주얼하게 푸셔도 돼요. 하지만 제 기준 요 데님 자켓이 굉장히 요무게였어요. 가볍고 얇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품으로 자켓만 이쁘게 입고 다니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워크웨어 느낌을 좀 더 맛보실 수 있는 파티그 팬츠예요. 특히나 컬러웨이는 카키랑 베이지를 추천드리는데 면 100% 트윌 소재를 사용해서 너무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가을철 입기 딱 좋은 두께감이었습니다. 게다가 워싱이 한번 된 상태여서 살짝의 그 빈티지한 맛을 맛볼 수 있더라고요. 오리지널 미궁 파티그 팬츠를 모티브로 만들어서 그 네모네모한 포켓 있죠? 파티그 팬츠 하면 떠오르시는 그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워크웨어 무드가 뽐뽐하는데 포켓이 굉장히 깊숙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넣으셔도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파티그 팬츠는 기장감을 어떻게 가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 매니저는 미듐 사이즈도 맞겠지만 이 파티그만의 감성을 맛보려면 통이 조금 여유로우면 전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를 입고 롤업을 하니 기쁨 차죠. 우리 매니저 다리가 길죠. 알죠 알죠. 그럼 궁집자님 모셔와가지고 앵라 사이즈를 입혀봤는데 길긴 길어요. 길긴 긴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한 세 번 롤업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수선을 안 하시고 롤업을 해도 모양이 엄청 망가지지 않아서 수선비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컬러감의 바지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거 한번 맨투맨이랑 그냥 데님이다 생각하고 입으시면 갑자기 이게 아메카지스트 워크웨어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품은 스트라이프 티셔츠예요.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리 로고가 뭐다? 부클. 요게 좀 뽀짝뽀짝하면서도 크기가 큼직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나도 탐난다 했던 제품이에요. 면백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니트 짜임이 보이실 거예요. 터치감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하고요. 특히나 요 소매 밑단 립 처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허전할 뻔했어요. 컬러웨이가 총 4가지로 나오는데 컬러웨이에 따라 부클 컬러가 달라져서 이런 센스까지. 두껍지 않고 부드럽고 몸에 좀 착 감기는 느낌이라서 단품 활용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이너로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티셔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들을 이렇게 믹스매치 이렇게 하면은 워크웨어, 뭐 귀염 뿜뿜, 캐주얼 이런 거 되니까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FW 시즌 들어가면 휘뚜루빠뚜루 막 입기 좋은 건 후드 맨투맨일 거예요. 리 로고가 깔끔하게 들어간 후드 맨투맨류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로고가 커가지고 아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28살인 내 눈에도 괜찮은 로고야. 면폴리 혼방으로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생각보다 딱 입었을 때 무겁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안쪽 테리 원단감도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저는 지금 맨살에 입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받자마자 굉장히 흡족했던 부분은 가끔 가다가 후드나 맨투맨을 샀을 때 딱 입었을 때 어깨가 서가지고 여기가 막 꿀처럼 붙는 그게 있는데 그게 없어서 옷 다림질 안 해도 바로 입어도 되네? 이거 마음에 드네? 했습니다. 맨투맨을 보셨다면 같은 원단으로 후드티도 나오는데요. 살짝의 차이점이 있어요. 맨투맨이 총장과 어깨가 조금 더 작아진다. 하지만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맨투맨과 후드의 컬러웨이가 조금 다른 것도 보실 수 있는데 이거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적당히 루즈한 느낌인데 제 기준 뭔가 리 제품군들은 저희 매니저도 그 옷태가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저희 궁집자님과 어울리는 제품군들 아닌가 싶어요. 뭔가 위도 땅땅 아래도 땅땅 약간 이런 분들께서 워크웨어를 입으면 제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맨투맨이나 후드를 데님이나 퍼티그 팬츠 이런 것과 막 섞어서 입어주시면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FW 시즌 굉장히 휘뚜루빠뚜루하기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싶네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워크웨어 무드가 뿜뿜 나는 리 신상 제품들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역사가 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로고 자체가 굉장히 어리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FW 시즌을 여는 이벤트 리의 맨투맨과 후드 총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FW 시즌 제품들 추천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럼 안녕 리.